우와. 오늘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양평입니다. 오늘은 송어를 먹으러 왔어요. 쫄깃쫄깃한 송어에 가끔 채소랑 해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러면 같이 송어 먹방 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그래? 본격 송어 먹방을 하기 위해 앞치마부터 둘러주고 그리고 야채가 나왔어요. 야채에 초장을 듬뿍 뿌리고 콩가루까지 두 숟갈 넣고 잘 버무릴게요. 얼마나 뿌려야 되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드디어 송어가 나왔습니다. 색깔 완전 이뻐. 이거 뱃살인가 봐. 아, 뱃살 먹어. 와사비 섞었어? 섞어야 돼. 이거? 응. 고추장 먹다가 간장 먹으면 맛없으니까 간장부터 좀 먹고. 때깔이 그냥 와 장난 없네요. 이번엔 쌈을 싸 먹어볼게요. 와, 송어 튀김이 송어 회 한 줌 한 줌에서 튀긴 것 같다. 이때 마침 같이 주문한 송어 튀김이 나왔어요. 송어 튀김 하나하나가 정말 큰데 튀김옷이 진짜 진짜 얇아요. 이건 뭐로 찍어 먹어야 돼? 간장? 이렇게 안에 송어가 한 가득 들어있어. 이거 맛있다. 이거 완전 벌미네. 이거 사고 싶다, 집에. 사가! 그러면 이따가 다시 오는 거야. 노을 보고 내가 한 잔을. 우리 가기 전에 오면 되지. 물어볼까? 몇 시까지 하냐고? 몇 시까지 하냐고? 8시. 8시야? 어, 그럼 우리 이따가 오면 안 되나? 8시 오면 안 돼. 이거 시킬, 아, 그 전에. 이거 싸가겠다. 먹어보고 맛있다. 집에 가자. 한 7시 반까지 와도 돼. 7시 반까지. 튀김만. 네, 알겠습니다. 와, 처음 보는 신기한 사이다예요. 캔 사이다? 양평에만 있는 거.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아니, 많아. 아, 많아? 응. 나는 칠성 사이다. 나랑. 송어의 맛을 어느 정도 음미했으니 이제 채소에 버무려서 먹어줄게요.
근데 콩고물 동안은 못 먹어. 콩고물 두 숟갈이 하는 게 너무 많이 있나 봐. 인자를 받는다. 수장 더 넣으면 콩고물이 많다. 어? 콩고물이 많은가봐. 너끼는 말을 하셔야지 얼마큼 되나? 너무도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뿌려야 되지? 그냥 적당히 뿌려. 그냥 적당히 뿌려. 그냥 적당히 뿌려. 적당히 넣으라면. 얘가 엘국수 차가운 물에서만 자라가지고 여름에 먹어도 안전하고. 근데 이렇게 외곽으로 안 나오면 먹기가 힘들잖아. 고추 왜 안 넣냐? 아 고추 싫어 매워. 터졌어? 또 맛있어. 안 먹어. 안 먹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드디어 매운탕 등장. 이거 송어야? 송고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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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송어네, 살이 붉은색이다. 이야. 이거 줄게. 펄펄 끓이면. 냄비도 완전 세월의 흔적이. 아, 너무 맛있겠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송어가 육질이 완전 쫄깃쫄깃하니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송어튀김도 하나 시켰는데 와 이 송어튀김이 진짜 예술. 완전 튀김은 완전 얇고 송어 살이 막 안에 가득가득한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자친구 포장해서 집에 가져간다고 또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양평에 어디 뭐 놀만한 거리 있나 볼만한 거리 있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